지자체마다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있죠. 지역 특색을 잘 살려서 만든 캐릭터는 100마디 말보다 그 효과가 훨씬 큰데요. 네, 평면적인 안내책자에서 나와서 시민들의 곁으로 다가가는 이색적인 지자체 홍보 캐릭터, 이정화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펼친 손 동작이 연상되는 얼굴. 복장은 힙합에서 착안해 활동성과 젊음을 강조했습니다. 시청을 방문한 모든 시민들에게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스스럼 없이 악수를 청할 만큼 사교적인 마스코트 부천앤서비입니다. 지난 2014년 외부의 도움 없이 부천시 공무원들이 직접 제작했습니다. 부천앤서비라는 단어를 캐릭터에 반영을 해서 하게 되면 조금 더 시민들한테 친근한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딱딱한 관공서의 이미지가 아니라 항상 시민과 옆에 있는 친근한 이미지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최근 부천앤서비 온라인 채널과 SNS 등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부천시는 새 캠페인 부천 얼쑤 홍보에도 캐릭터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다음 달 부천앤서비 이모티콘과 컵, 모형인형 등 상품 출시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수도권 지자체들도 캐릭터를 이용한 홍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김포에서는 자체 제작 콘텐츠에 공식 캐릭터인 포수와 포미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인천에서는 백령도에 서식하는 전박이 물범을 상표로 만들었습니다. 인천은 과거 90년대 두루미로 대표됐던 상표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고심 끝에 한 차례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지자체 캐릭터는 지역의 상징인 장소에도 이렇게 조형물로 설치돼 있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시를 대표하는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겁니다. 앞으로는 하나의 콘텐츠 산업을 확장해 나가는 등 가치를 공고히 하는 게 과제입니다. 주민들의 공감을 얻는 일도 중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상징물이나 브랜드로서만 사용될 것이 아니고 CI, BI 전체적인 통합 브랜드로서 사용할 하지만 캐릭터가 어점 활성화되고 시민이나 국민이나 이분들한테 의견 수렴을 해서 이걸 캐릭터로 개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90년대 평면적인 마스코트에 그쳤던 지자체 캐릭터가 30여 년 세월을 거치며 변신과 진화를 거듭해 지역 알리기에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화입니다.